오늘 이슈는 만 18세 투표권, 경비원 휴게실입니다. 2020년도 벌써 이틀째, 새해 적응 잘 하고 계신가요? 올해는 4월 15일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.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투표권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만 18세 청소년들이에요. 원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했는데요. 이제는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고3 학생들도 생일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.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 학교 교칙이 선거법과 충돌할 수도 있고요. 안 그래도 복잡한 선거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교육부와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도 모의선거나 선거법 수업 등을 준비하고 있대요. 새로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 유권자는 50만 명 이상입니다.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청소년을 더 주목하고 다양한 공약도 내놓을 텐데요.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택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작년 8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를 기억하시나요? 한여름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한 평짜리 비좁은 휴게실에는 에어컨은커녕 창문조차 없었죠. 다른 대학의 노동자 쉼터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막 가스가 막 매연 가스가 되고 여기 하수구를 해야 돼. 여기 냄새가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사진이 SNS에서 분노를 사기도 했고요. 아파트 경비실 3곳 중 한 곳은 에어컨이 없다는 작년 조사 결과도 있었죠.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 개정안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어요. 쾌적한 공간에서의 휴식,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요.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, 올해에는 더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, 어제 영상 잘 보셨나요? 저는 댓글 보고 조금 놀랐답니다. 다솜선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, 이하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안녕!